자, 제가 SSN을 일단은 이렇게 놔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통제, 크리스마스 타츠마키. 근데 크리스마스 타츠마키는 육성 힘들죠. 상당한 현실이 필요하다. 크리타츠는 PVP에서만 좋아요. 오호, 그래요? 크리타츠는 PVP에서만 좋다. 그럼 살짝 애매한데. 지금 상황에서 리미티드 해제 있는 애들은 다 좋긴 해요. 지금은 리미트가 넘사예요. 리미트가 넘사군요. 리미트가 넘사다. 진짜 무과금인데 타츠마키 안 쓸 수 없잖아요. 타츠마키가 극딜러인데. 그러면 타츠마키는 무조건 SS가 맞고, 메르자르가르드 레전드 꼭 찍고, 재능 돌려서 좀비 만들어야 되니까 SS 맞고, 메르자르가르드 같은 좀비가 없으니까, 킹도 리미트 화요일에 나오니까 뭐 SS 되겠군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리미트 해제되는 크리스마스 동제와 크리스마스 타치마키를 SS에 일단 놓고, 크리스마스 후브키도 S에 놓고, 리미트 해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공짜로 또 얻을 수 있죠.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후브키 S에 놓습니다. 킹 무과금 두 장까지 얻을 수 있고요. 보로스 무과금 두 장까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각성 백신맨 무과금으로 현재는 한 장까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금속 배트. 여러분, 금속 배트 어떡할까요? 저는 여전히 금속 배트 신뢰하거든요. SS에 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속 배트의 불굴이 요긴하게 쓰이잖아요. 금속 배트, 레전드, 신화까지 무과금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배 SS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금배 SS에 동의합니다. 금속 배트를 SS의 끝자락에 올리겠습니다. SS의 끝자락. 무과금의 금속은 아직 SS 영원합니다. 최혜숙님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과금, 과금용 달라요. 티어가 리얼. 자, 일단은 무과금, 무소과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조정해 볼게요. 자, 무과금, 무소과금 기준으로는 후브키랑 타츠마키가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타츠마키는 아예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릴게요. 근데 후브키는 어쨌든 한 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장을 얻었을 때 어느 정도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S에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요거 무과금 기준이에요. 크리스마스 동제 또 여기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자, 일단은 타치마키 뺄 수 없고, 메르자르가르드, 금속 배트, 그리고 크리스마스 동제. 자, 여기까지 보고요. 왜냐면 무과금 육성이 다 충분히 가능한 캐릭터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S의 킹, 보로스 다 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성 백신맨도 한 장 정도 넣을 수 있잖아요. 일단 S까지 놓는 거예요. 번견맨도 진짜 하루 쟁이라면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동제가 팀버프 주는 게 무서워요. 리미트 해제되면 될수록 팀버프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마스 동제를 활용해갖고 지금 15, 16 챕터를 깬 거예요. 아주 개꿀이죠. 16은 못 깼지. 15개 썼지, 아까. 자, 크리스마스 동제를 리미터 10 돌파할까 말까 고민할 만큼 좋기는, 그만큼 크리스마스 동제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동제가 굉장히 해자 캐릭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키울 여력이 안 돼요. 일단 두 장까지는 되니까 놓은 거거든요. 다 두 장까지는 할 수 있어. 킹 두 장 가능, 보루스 두 장 가능, 각성 백신맨, 번견맨 어렵게 두 장 가능. 그래서 무소과금이라고 했을 때 조금은 육성 가능. 그래서 일단은 S.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과금, 무소과금 기준 현재를 한 10만원 전까지, 네, 10만원 전까지로 볼게요. 무소과금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구간을 10만원 전까지. 자, SS의 타츠마키, 메르자르가르드, 금속 배트, 크리스마스 동제, 크리스마스 동제, 갸꿀캐, 갸해자캐입니다. 그리고 S의 킹, 보로스, 백신맨, 그리고 제노스, 번견맨, 소니, 그리고 크리스마스 후보기 되겠습니다. 자, A. 자, PVP로 갔을 때는 가로우가 SS급입니다. 가로우 그만큼 PVP에서 효용 좋고요. 효율 잘 나오는 캐릭터. 그리고 동제. 그리고 한 턴 묶어주는 PVE에서 실버팽 잘 묶어주는 우리 후보기. 그리고 우리 아수라, 탱크톱, 실버팽. 자, 이런 게 다 특징이 있죠. 자, 아수라 짱짱하죠. 그리고
비칼이랑 탱크톱 놓고 봤을 때는 탱커로는 탱크톱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극딜 때려주기 한놈 패기에는 실버팽이 좋죠. 근데 사실 실버팽은 상대로 만났을 때 더 까다롭다. 네. 그리고 메탈라이트 애매하죠. 그리고 크로비칼이 애매하죠. 금보링이 광역딜 때려주는데 타치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이라 살짝 애매하죠. 아머드 고릴라 그래도 여기 있는 캐릭터들보다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초 S가 없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그냥 신캐라서 넣습니다. 별 의미 없고요. 그리고 육성이 어렵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타치마키가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B에서 버프캐. 자, 구대기라 놀리지 말아요. 우리는 할 몫은 다해요. 자, 나메쿠자라스 그리고 마츠게가 B 제일 위쪽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어중이 떠중이들, 어중이 떠중이들. 자, 여러분 게르가슈프 어떻게 보십니까? 게르가슈프 A의 끝자락. 게르가슈프 뭐가 좋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르간슈프의 좋은 점을 좀 얘기해주세요. 자, 게르간도 마츠게와 나메쿠 버프캐군요. 어떻게 버프를 주나요? 아, 가로열의 공중피에 맞게 탱커가 필요없는 원큰 빌드일 때 쓰임. 게르간슈프가 어쨌든 버프캐이고 무과금 짤 때 필요한 친구들 끝자락에 올리겠습니다. 나메쿠자라스, 마츠게, 그리고 우리 문어친구 게르간슈프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 줄은 좀 차이가 난다. 요 줄과 요 줄의 클래스는 조금 차이가 난다. 오케이.